친구만 있나요? 정말 탐나시나 봐요.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렬한 노래방 마지막 번외 게임입니다. 이기면 거의 우승이에요. 자, 준비됐죠? 준비됐죠? 예! 예. 음악 주세요.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구비도 구비 이른 아침에 승호 도시의 소음 두 많은 사람 진영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연승민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도리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다음 오는 그곳으로 물 찾아 창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yeah! 우와 성적이 좋아요 다섯 분 남았습니다 다섯 분 남았어요 예, 예. 자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쇼! 윤정!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랴 바다 건너서 수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진영 내 얼굴도 아름다워는 더욱 아름다워라 연숙님 그대 너를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창의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와우 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희 이렇게 세 팀 가운데 또 한 팀이 나오게 됩니다 음악 주세요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는 너를 바라다본다 연숙님 서리금 햇살에 젖은 파도 도니 바다에 누워 창이 저 바다에 누워 끝났어요 자기 되면 정리됐습니다 번외 게임은 김현숙 백아연 승리 결승전 홍진영 이홍렬 엠블랙 조문근 정인 아 괜히 제가 여름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 네. 이홍 선배님은 어디 주로 많이 가셨어요? 아 그랬을 때 저기 그 장문 밖에 계곡 네, 네. 지금은 뭐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조금만 나가도 계곡이 있었으니까 계곡으로 네. 네, 그때 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닌 적 있어요. 그때만 해도 콘도가 없었어요. 네네 그냥 민박집에서 민박. 사고 더우면은 거기서 이제 등록하고 네. 그때 시절이 뭐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콘도다 해외여행이다 네. 많아졌어요. 텐트를 많이 치다가 한동안 콘도하고